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 김영환 실장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네. 근황이 어떻습니까? 김 실장님.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얼마간 네.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그쵸. 이제 정상 출근하고 있는데 네. 뭐 일본은 아시다시피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일본에 아직 갈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한가하다면 한가한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하다는 얘기하면서 상당히 표정이 밝으면서 행복해 보입니다. 글쎄 요새 네. 이렇게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네.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일을 많이 하지 않나를 생각했는데요. 뭐 어쨌건 뭐 밝은 표정 보니까 좋네요. 네. 예. 자 오늘 김영환 실장과 함께 방송을 할 텐데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책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4월 30일이 베트남전 종전일이었어요. 김영환 실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네. 1975년 4월 30일에 그러니까 종전이 된 거죠? 네. 네. 우리나라 뭐 다 아시다시피 참전국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종전 45주년으로 베트남전과 관련한 중요한 소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앞으로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네, 우리 당대의 이야기 또 이슈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건지 우리 김 실장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은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그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베트남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그 반성, 사죄,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배평화재단의 성미아 처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4월 20일에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소송인데요. 네. 이 임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한배평화재단의 성미화 처장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배평화재단의 석미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인상이 상당히 좀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실장하고는 좀 친분이 네. 있으시죠? 예, 여러 가지 친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하던 활동도. 저는 네. 직장이 같은 데였습니다. 네. 네. 직장 동료입니다. 아, 어디서 같이 활동하셨죠? 이 베트남 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평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네. 네.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김영환 실장 안 지 조금 됐는데, 네. 보면은 어떤 단체든지 조금씩 다 이렇게 발을 담궜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얇고 넓게. 네. 아. 그래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저. 예. 네. 아니, 저도 다녀왔어요. 아니,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가족여행이요, 저는. 그래서 예. 저희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임재성 변호사님은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 대리인이십니다. 예, 그 연구소 아주 깊은 열매 네.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요즘에 이제 KBS 시사 직격에 출연하시는 네, 그 변호사님이시죠? 네. 금요일 날 9시. 네. 10시입니다. 아, 10시. 죄송합니다. 10시. 이게 보통 제가 소개할 일이 별로 없군요. 인사, 인사도 못했는데.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시간도 다 틀리고. 10시. 네. 네, 임재성 변호사님 인사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고요. 그 민변 산하에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TF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의 TF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그 TF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21일 날 제기됐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분을 대리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엄청 바쁘신데 두 분 다 이렇게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그 성미화 처장님께서 네, 한배평화재단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아, 저희 한배평화재단은 2016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평화운동단체입니다. 네. 한배는 그
한국과 베트남을 뜻하고 한배라고 하면 다 보트인 줄 알고 보트는 아닙니다. 어, 배가 어이입니다. 네, 어이입니다. 네. 글자로 보니까 이건 네. 뭐 한국 베트남 준말이군에게 딱 들어오네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단은 주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죄와 성찰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창립이 됐고요. 이제 이게 사실 시작은 20년 전 1999년 민간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활동의 이제 일환으로 시작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거기서부터 운동의 기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5년도 4월에 베트남에 계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이제 피해를 입으셨던 민간인 분들이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 이제 재단 건립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재단 발족과 창립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설립된 지는 이제 뭐 몇 년 안 됐지만 그 뿌리가 이제 20여 년 전에 그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네.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죄송하지만 진짜 저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도 오늘 좀 처음 듣거든요. 네. 네. 그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그게? 그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살짝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네. 사회자님께서 모두의 그 종전기념일 말씀을 하시면서 예, 예. 그 한국도 여기에 베트남 전쟁의 주요한 참전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그 박정희 정부 시기인 64년부터 73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32만여 명의 군인을 베트남에 이제 파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진 아저씨도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주변에. 지만원도 있었고. 네. 지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한 70대 정도 네. 되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 중에 참전하신 분들이 반드시 한두 분 정도는 끼어 있어요. 그만큼 많은 당시에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한국은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도 없었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 주도하에 많은 청년들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에 참전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 전쟁은 세계적으로 반전 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68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런 반전 운동을 불러온 그런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이 미국의 우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병력을 연인은 5만 명, 5만 명, 최대 5만 명까지 8년 넘게 대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의 최대 네. 병력이었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 우리가? 네. 네. 아.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전투 부대가 참전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뭐 70대 이상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네. 그런 이제 노인층에서는, 노령층에서는 그때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예. 뭐 경제개발도 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 맞습니다. 혹은 뭐 자랑. 예. 이렇게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전쟁하면 경제발전. 그냥 이런 등식이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이제 세월이 그냥 흘러온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99년도에 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 이제 그 시작점이 됐냐면 한국군이 참전해서 베트남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라는 얘기가 한겨레 20일의 기사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99년의 일입니다. 예, 99년에 아.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미안해요 베트남인데 사실은 한국에 보도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그 월간 말지의 보도로 한국 사회에 사실 처음 이 문제가 소개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참전군인 어르신들이 말지에 항의 편지도 보내고 그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긴 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사회적 확산의 계기는 99년도인 거고 이제 그보다 앞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게 네. 98년도에 3월 달인가 그 피스보트라고 우리 김영환 네. 실장님 잘 아시죠? 네. 피스보트에 탄 한국의 작가 활동가들이 다낭에 그 피스보트가 정박해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지역에 가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한국 사람이 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김연아라고 당시 이제 활동했던 네. 분이 이제 쓴 기억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스보트가 어떤 건가요?
피스보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데요. 아. 평화운동단체인데요. 아. 19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 문제가 나왔을 때 네. 그 일본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왜 아시아 국가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가서 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가자. 그래서 배를 통째로 빌려서 세계 일주를 하는 크루즈가 아. 시작이 됐고. 아, 말만 보트지 실제 보트는 아니겠군요. 진짜 배예요. 아니, 아닙니까. 아, 보트 하면 우리가. 네. 아, 그렇죠.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아, 예. 아,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같은 예. 그런 크루즈입니다. 역시 예. 일본 문제는 정통이에요. 그래서 그 피스보트가 지금도 한국과 일본 세계 일주 크루즈도 하는데요. 갑자기 분쟁 지역을 많이 다니고 또 아. 한일 크루즈라 그래서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다니는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 네. 이제 그 피스보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피스보트를 타고 한국 사람들이 다낭에 가서 두 다리가 잘린 한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만났다. 예, 이런 기록이 남게 되고 이후로 아. 99년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기사화 되면서 저희 이제 현재 저희 재단의 상임이사인 구수정 당시의 한겨레 통신원이 아 몸서리 쳐진 한국군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를 쓰면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해에 자발적인 국민 성금이 성금 모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금된 성금을 가지고 이후에 뭐 이제 베트남 푸엔성에 한배 평화공원이라는 거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한국 사회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아까 처음에 이제 김영환 실장님과 제가 같은 직장 동료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던 예. 그 평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전신이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대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억을 하는데 99년도에 구수정 이사님, 구수정 씨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예, 이 문제를 처음으로 한겨레 21에 그 보도를 했을 때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얀 전쟁이라 그래서 들어보셨죠? 하얀 전쟁, 예,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예. 예. 그런 것 형상한 작품도 가끔 있었는데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참전 군인들 지금 70대지만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한참 팔팔할 때 아니고 예. 50대 한겨레 신문에 난입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윤정기 다 때려부시고 기억이 납니다. 난리 났었어요. 예.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 제가 그 구수정님은 차클에서 봤습니다. 아, 차이나는 클라스.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와서 예. 강연을 상당히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베트남의 평화공원을 만드는 운동, 장학사업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 한배평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네. 평화기행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일본군 네.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운동이라든지 적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임변호 사님이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할 걸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배평화재단에도 이제 우리 임변호 사님도 같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예, 한배평화재단이 재단법인입니다. 예. 재단법인들은 이사들이 이제 의결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이사 중에 한 명. 아, 이사님이시군요. 투포. 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진행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15명 정도 되죠. 예, 감사 포함해서 15분 정도. 예, 그 중에 한 명으로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배평화재단의 일상적인 활동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일상적인 활동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제 아까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운동이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사실 2003년 이후로 이게 평화박물관이라는 단체로 상설화되면서 조금 운동의 맥이 약간 좀 그 각자의 그 베트남에 대한 평화교류 사업으로 조금 그 잦아들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다시 여전히 20년 전의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한배평화재단을 비롯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많은 단체들이 이 민간인 학살, 한국군이 저지른 이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여전히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진상규명 활동. 네. 한국 베트남전 민간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뭐 이제
앞으로 소개가 되겠지만 2018년도에 민변을 비롯한 이제 여러 단체와 함께 피해자분을 직접 모시고 와서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것을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베트남 PMR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분 한 103명의 그 청원서를 모아서 한국 정부에 그걸 제출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그 종전 기자회견도 저희가 작년에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매년 이 베트남 전쟁을 한국 사회가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종전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진상규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과 더불어 베트남의 한국군 주둔지였던 곳이 있어요. 베트남 중부의 다섯 개 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예. 그 다섯 개 성의 피해 마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그 피해 마을마다 학살이 일어난 날 추도식이 열려요. 위령제. 위령제가 열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령제가 열리거나 뭐 제사가 열리면 거기에 한국에 뜻 있는 분들의 그 이제 지원을 받아서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령하는 그런 조화를 보내고 그 피해 마을에 학교의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그 피해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지원 사업들이 이제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피해 마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기억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전쟁하면 그냥 경제발전 이런 도식 말고는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군 관련된 기록 말고는 한국 사회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기록 특히 한국의 참전군인 분들의 기억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기억들을 수집하고 한국에 있는 그 기록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기록 그 외 미국에 있는 기록, 다른 여타 여러 개 나라의 그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이 문제를 후대에 좀 잘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대한민국 정부의 뭐 언급 같은 게 없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좀 얘기하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렇게 뭐 좀 사과 비슷하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셨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러셨죠.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였죠. 네. 실제로는 제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감 표명 정도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과보다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배 정상 회담에서 우리는 불행한 전쟁, 그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하는 거고요.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이제 이런 뜻을 전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국군 전투부대 주둔지였던 중부 다섯 개 성에 병원하고 뭐 이런 학교 같은 것들을 건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마음의 네. 빚이라는 표현으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그때가 뭐 엑스포였나? 네. 뭐 예, 엑스포에 그것도 영상으로 직접 그 행사에 참가해서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이제 마음의 빚이라는 그런 이제 베트남 전쟁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근데 그러나 그것을 사과라는 형태로 한국 언론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는데 베트남 언론은 아무데도 그것을 사과라고 보도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일본에 관해서 특히 예. 항상 수상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사과하느냐를 중요한 쟁점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일본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더라고 하면 누가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떤 좀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2018년에 시민 평화 법정을 진행하셨다고. 네. 네. 그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사장님이 제가 예, 네. 예. 오래 기다리죠. 아유, 예. 한 번 텀에 오는 게 좀 길군요. 제가 부연할 게 하나 있어서 네. 오늘 아마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배평화재단의 역사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조금 시기 구분을 해보면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한배평화재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또 외면했는지에 대한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99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폭력을 망각했던 시기죠. 베트남 전쟁이 종전됐던 75년부터 99년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실 것도 그럼 말지에서 90년도에 지금 이제 김민웅 교수 그러니까 아, 당시에 성공회대. 예, 예. 지금은 경희대 계신 거 같습니다. 예, 예. 아 옮기셨구나. 왔다 갔다 하신다. 김민석 의원 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사인 받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지 당시에는 이제 말지가 그 진보적인 언론들 중에 대표적인 매체였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의 여러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그 역사적 진실이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뭐 반향이 크진 않았죠. 그 정도의 그냥 개별적인 언론인들 몇 명이 그런 칼럼을 썼던 것 정도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식하거나 좀 여론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99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한겨레의 구수정 박사가 당시 베트남에서 칼럼을 하나 보내왔죠. 아 몸소리치는 한국군. 그때부터가 이제 1차로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좀 동력을 받고 그렇죠. 공론화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굳이 시기 구분을 하면 2003년도까지 그때가 이제 평화박물관 추진인 건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까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실제로 제도권으로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동력들이 계속 쌓여갔던 시기였고요. 그 진실위원회가 이제 장기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평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바뀌면서 일상적인 활동들은 이어졌지만 사회적인 동력들, 주목들은 좀 받았던 운동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차적으로 운동이 좀 침체됐던 시기라고 보면 그 윤충노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99년까지가 폭력을 망각했던 시기였다면 예. 예.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망각의 폭력을 했던 시기 같다. 우리가 이전에는 폭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들은 충분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폭력들을 했던 것 같다. 2015년에 근데 계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시죠. 아, 2015년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처음 공론화됐던 때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피해자는 두 분이 방문하셨고 그 피해자와 같이 오셨던 분은 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가 좀 두 번째 이 운동이 다시 시작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2016년에 이제 한배평화재단 이 만들어지고 또 민변에서도 2017년에 TF가 만들어지고 그 두 단체와 또 꾸준하게 연대 활동을 했었던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의사분들, 치과 의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또 의사분들이 이제 의료 연대 활동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오셨었는데 그 세 단체가 2018년에 피해자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시고 한배평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민변에서도 이런 법률가들이 모이고 또 의료 연대 활동을 계속했던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에 이제 시민평화법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평화법정은 이 문제를 정말로 제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근데 그전까지는 거의 마지막 이렇게 끝났어요. 모든 성명서들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될 때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때다라는 방식의 뭔가를 촉구하는 거였다면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근데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리거나 또 청원서의 방식으로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모의법정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좀 소프트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절차에 참여하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을 했고요. 2018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첫 번째 날은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실제 법정은 이틀 동안 열렸고요. 그 대법관을 하셨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장 예.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계시는 이석태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양현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재판부를 구성하셔서 당시도 구조는 좀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을 진행을 하였고 그 세 명의 재판부께서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죠. 근데 물론 모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저희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에 만들어져 왔던 운동이 좀 질적으로 좀 변경되는 하나의 계기이지 않았을까. 뭔가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그 시민평화법정에 참여하셨던 두 명의 폭리폭넌 마을의 응우연 티탄, 하미 마을의 응우연 티탄 그 두 분께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직접 오셔서 예, 이 모의 법정에 참여를 하셨다는 예, 얘기죠. 예, 원고죠. 예, 예. 예, 피해자. 만약에 예. 실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냥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간인 학살을 당하셨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으셨던 분들이 이 법정의 원고로 참여하셨고 본인의 목소리로 증언하시고 본인의 목소리로 답변하시고 본인의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증언 중에 막 오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그러셨어요. 네. 특히 가장 걱정됐던 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법정이란 공간 자체가 좀 권력적인 공간. 이고 나아가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너무 긴장하거나 떨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진실을 말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통은 시민평화법정, 모의법정들 하면 사전에 거의 다 대본을 맞춥니다. 이거는 뭐 공공연한 진실인데 정말 두 분이 바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기자회견 하시고 언론 인터뷰 하셔서 정말 법정에 딱 오셔서 저희랑 뭐 사전에 맞춰본 거 없이 저희가 미리 물론 인터뷰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질문지와 준비를 했었죠. 예, 그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걸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피해자 두 분도 많이 흐느끼고 울으셨지만 뭐 저희 역시도 뭐 원고 피고의 대리인들 또 방청하셨던 분들 모두 처음에는 진실의 법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실의 법정은 너무 오만했던 생각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법정.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만 있어도 이 법정은 성공이겠다는 생각을 둘째 날 하게 됐고 또 두 분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시민평화법정이 잘 끝났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진전되는 것들을 욕심낼 수 있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실제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 작업 그리고 2020년에는 실제 국가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로 네.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피해자 서명 103명인데 103이라는 숫자에 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그 이게 꽝남성 그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섯 개 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낭 이 속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꽝남성에서의 이제 구수정 박사님이 고생하시면서 그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다 일일이 청원서를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에 뭐 여러 여건상 여러 피해자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셨지만 일정한 시간적 한계 뭐 물리적 한계 때문에 103명 정도의 꽝남성을 한정했던 피해자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실제로는 구수정 박사님이 2000년도에 쓰셨던 논문에서 추정치로는 80여 개의 마을 9,000명 정도가 예. 학살, 여기서 학살이라는 건 살인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최소한의 추정치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나 베트남 정부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안 했고요. 베트남 정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진상조사는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103명의 구체적인 생존자들이 예.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자신이 뭐 이렇게 상해를 입었거나 했던 사람들 103명이 2019년 4월 4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죠. 예. 이 시민평화법정에 관해서 조금 부연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임지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이 질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모의법정이라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무슨 모의재판 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사실은 그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학살에 관해서 침략전쟁이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아시죠? 러셀 알죠. 네. 예, 예. 사르트르 아시죠? 알죠. 더 예. 질문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러셀 법정이라는 걸 엽니다. 국제연합이 제대로 이 말하자면 미국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을 열어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단죄하자. 아, 전쟁 기간 중에 연 거네요. 67년에. 그러니까. 예. 그것이 시작이 됐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00년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도쿄 국제 전범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이뤄낸 그것도 법정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도 오고 전 세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서 히로히토한테 유죄를 선고했죠. 네. 이게 위안부 운동에서도 획기적인 성과인데요. 이것의 그 흐름에서 이런 식의 어떤 실제로 그래서 그 원고들을 대변하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뭐라죠? 아미 뭐라 그러죠? 그런 변호사 뭐라 그러죠? 피고 대변하는 사람. 원래 피고 대변하는 건 원피고를 다 그렇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네. 그쪽 편. 그러니까 가해자들. 네. 대리인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파 법정에서 이 제도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소송 그 뒤로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 말씀 제가 잠깐만 좀 더 붙이면 모의 법정이지만 실제 법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2000년에 동경에서 열던 법정 같은 경우는 히로히토 같은 경우 당시 사망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실의 법정에서 히로히토한테 사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역사의 법정 혹은 진실의 법정이라는 컨셉으로 시민들이 현실의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현실의 법이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법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역사적인 원언들이 있었고요. 그 역사적인 네. 원언이 또 마치 베트남 전쟁 때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러셀 트리뷰널이라고 해서 그 모의법정 운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해서도 뭐 그런 모의법정들이 전 세계에서 열리고 저희가 김영환 실장이 아까 러셀 법정 얘기할 때는 네. 그냥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해주니까 그렇죠. 훨씬 와닿네요. 로스쿨 나왔으니까. 네. 예, 굉장히 예. 예,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의 롤모델은 2000년 동경 법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동경 법정을 참여하셨던 여러 변호사님들. 에게 또 말씀 들었었는데요. 동경법정 2000년 국제 여성 전범 재판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법률가들의 굉장히 조직된 힘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안부 피해자분 60여 명을 그렇습니다. 초청했는데 이게 그 할머니분들 60여 명을 초청하려면 그 할머니분들과 같이 오는 사람들의 통역에 뭐해 해서 정말 호텔 하나 두 개를 다 통으로 빌려서 그 예산, 그 조직들을 일본에서 수행을 했던 거죠. 일본 시민사회의 힘으로. 근데 왜 그랬냐. 90년대 위안부 소송도 일본 현실 법정에서 다 판판이 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끝낼 거냐. 이 소송을 결국 위안부 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방식으로 끝낼 거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정을 만들어서 심지어 그 법정의 공식어는 영어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법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제3국의 국제법의 최고 권위자들을 재판부로 끌어모았던 거죠. 왜? 현실 법정의 한계를 우린 뛰어넘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욕망,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서 가해국의 수도에서 가해국의 책임을 묻는 법정을 그 가해국의 시민사회와 가해국의 법률가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해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네. 가해국의 시민사회의 힘으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그런 법정을 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두 분 모시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두 분 모시는데 예산, 뭐 비용 뭐 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 예 여러 것들에서 참 2000년에 일본에서 큰 일을 했던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법정이 바로 2018년에 있었던 이제 시민평화 법정이고, 그게 많은 이제 또 성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뭐 만행, 학살,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고 많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진상을 조금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4월 28일에 이제 그 진상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이제 베트남 전쟁 종전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피해자분들이 청원을 제기한 지 1년이 되는 작년 4월에 청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날을 기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가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 라는 몰랐던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또 사과를 한 거 아니야? 뭐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이 예. 뭐 언급했는데 그 사과한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아. 딱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상당히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없죠. 근데 왜 그런 루머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게요. 왜 그런 루머가 퍼졌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과 경제적으로 엄청 긴밀한 그렇죠.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딛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군은 어차피 미군에 대해 용병으로 오지 않았느냐. 우린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논리도 있죠. 예. 사과는 미군한테 받아라. 네, 그런 논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청원이라는 형태 자체가 피해자들이 요구한 게 그 진상조사 그리고 뭐 인도적 차원의 어떤 조치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과.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정말 이거를 요구한다라는 거를 청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80여 건에 9천여 명이라는 이제 구수정 박사의 그 조사 내용이 2000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조사의 기초가 됐던 건 베트남의 자료들이에요. 베트남과 미국의 자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 학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베트남에 그와 관련해서 위령비가 서 있고 한국군 학살을 기록하고 있고 희생자의 명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과를 원하지 않더라도 아까 임지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해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좀 더 성숙한 시민사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 이제 28일 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뭐 저희가 요구한 바는 1년 전에 이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그 청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국방부를 통해서. 예. 이제 청원을 4월 달에 냈으면 9월 정도에 국방부 답변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국방부 한 두 장짜리로 국방부에서 청원 회신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굉장히 정중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답변이었고 지난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분을 저희가 이제 잠깐 면담을 했을 때도 그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냐라는 확인을 했을 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다라는 이제 확인까지 이제 받은 상태인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게 한국 정부가 어쨌거나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공식적인 답변이었는데 이 답변의 내용을 저희가 피해자분들 청원인들한테 전달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자기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아까 시민평화법정에 오셨던 두 분의 피해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진짜 법정 아니고 가짜 법정인데 이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의법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 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분들이 용기를 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이런 그 용기 있는 행동과 이제 이런 청원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러운 이제 답변이 나왔던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다시 목소리를 낸 거죠. 현재 정부가 무책임한 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변호사님 뭐 예. 하실 거 있으신가요? 요 얘기는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 제기되고 기자회견 우리 이제 종전이랄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보면 댓글에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 댓글이 네. 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댓글 보면 그렇죠. 악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송을 잘 본 분들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잘 봤고. 근데 이제 진짜 댓글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피드백도 꽤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막 무슨 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그 댓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예. 일부의 생각은 저는 이거는 이 운동이 반드시 일일이 다 답변을 하거나 일일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베트남은 뭐예요? 베트남 국가예요? 베트남 피해자예요? 정부와 피해자. 아니 당연히 사과의 대상은 피해자죠. 그렇죠. 누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려면 그 행위를 당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 위안부 문제에 사과를 해. 사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걸 왜 받아요 사과를. 피해자가 받는 거죠. 아베도 박근혜한테 사과했죠.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와 협상하거나 그 사과를 받는 절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과를 받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거죠. 네. 1940년대 후반에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일본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신 분들이 사과를 받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우리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말도 안 되죠. 외교적인 방식으로서 베트남 정부 한국 정부가 그 문제에서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대상은 당연히 피해자들인 거고 예.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서 베트남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학살 사건에 있어서 직감 학살뿐만 아니라 뭐 상해, 폭행, 성폭력, 구금, 구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방식의 불법 행위에 사과를 받을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분들이 심지어 그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시민단체가 베트남 중부의 한 성을 놀았을 때 103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까지 특정화해서 한국 정부 청와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해달라. 사과하고 그 사과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103명이고요. 실제로 이게 관 혹은 그 관의 지원을 받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명단을 모은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103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게 사과를 원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 두 번째.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덮고 싶어.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사실이죠. 2018년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저도 한백평화재단 이사로서 이제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둘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이주 여성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인권 문제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뭐 과거의 일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1960년대, 70년대에 벌어진 학살 문제가 과거의 일일 수는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같이 더 오래된 문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하지 못한 현재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통역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빼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좀 추측하건데 아직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여러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만 해도 한국 전쟁이나 4.3 또 심지어 일제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면했던 건 민주화 이후 심지어 2000년을 전후로 했던 시기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정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베트남 사회가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 뭐 이제 광범위한 무력 충돌 시기에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나 피해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고려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이미 20년 동안 외면해왔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고 심지어 법원에 소송까지 낸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만 응할 건지 그렇죠. 예, 이거는 실망스러운 태도이고 베트남
피해자들은 사과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령인 상황, 자신이 전쟁 피해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학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것을 뭐 하루도 못 잊고 사는 거죠, 사실은. 광주 학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어머니들이 우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뭐 회피하고 그런다면 솔직히 일본 우익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진상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4월 3일에는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까? 예. 네. 아, 정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국회의원을 모았습니다. 네. 네,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12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이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참여해 줄 거를 요청드렸지만 실제로 난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참전군인 분들이 그렇죠. 이 문제를 마치 자신에 대한 비난인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학살자냐? 네, 이렇게 대뜸 나올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게 참전군인분들이 고통 그리고 참전군인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법 발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예, 12분 정의당 의원은 6분 전부가 다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강창일 의원 같이 제주 4.3과 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셨던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결국 10명이 이제 법안 발의의 최소 요건입니다. 두 분을 넘겨서 발의를 했고요. 근데 너무 적은 숫자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는 발의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는 곧 끝납니다. 그래서 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네. 네. 어떤 소송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피해자들이 직접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이런 분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하잖아요. 꽤 오랫동안 해왔고 싸워왔는데 네. 베트남에서 한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직접적으로 학살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네.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배상 소송. 여러 가지 어려움 대단히 많았었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소송은 당연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베트남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일 거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리서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신은 없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생존에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참전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한 바로는 이게 정확한 리서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망하셨던 분의 아들, 이 유족으로서 미국 정부에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엽제의 책임이나 이렇게 좀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거였었는데 그건 이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존자가 참전국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최초로 알고 있고요. 예. 원고가 몇 분이죠?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예. 예. 그 2018년 시민평화협정에 참여하셨던 폭립폭넛 예. 마을의 피해자인 응우엔 티탄. 응우엔 예. 티탄. 두 분 성함이 같아요. 네. 맞아요. 동명이인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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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우엔 같은 경우는 예. 베트남이 응우엔 왕조여서 예. 마치 우리나라 김씨, 뭐 이씨처럼 이제. 그리고 티는 여성 미들네임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탄이 이제 이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아주머니, 탄아주머니 말씀을 하는데. 응우엔은 베트남 사람들은 다 응우엔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씨 100%? 100%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까 한국군이 이제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뭐 학살한 규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9천여 명 정도라고. 예. 그걸 좀 간략하게 좀
그 만행이나 학살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이 학살 통계가 이게 이제 조사 시기는 2000년 99년 2000년 요 시기고요. 네. 요것이 이제 그 이 조사의 배경이 됐던 게 그 베트남 정부의 이제 피해 조사와 보고서 그리고 한국군 주둔지가 있었던 베트남 중부 지역 거기 이제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희생자 위령비. 그러니까 위령비도 그 피해 사실을 좀 적어 놓은 데가 있고 그냥 비만 서 있는 데가 있고 예. 피해자 명단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증오비라는 거는 위령비랑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아, 증오비 제가 그 예. 네. 아까 얘기했던 예. 차클 네네. 거기서 예. 보고 왔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한국군을 증오한다 뭐 예, 이런 걸 예.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죠. 예, 지금. 한국군의 범죄 역사에 만든 기억하는. 그 방송 보는데 좀 약간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 진짜로. 예. 예. 그래서 비노아라는데 지금 여전히 증오비가 남아있고요. 이제 그 증오비에는 정말 학살 통계가 있어요. 통계표가. 예. 어느 마을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도 각 지역마다 그 행정 단위마다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소장 자료 그리고 그 학살 생존자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런 한국은 학살이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집해서 이제 그 자료의 그 토대로 삼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지의 김민웅 교수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가 기초를 하고 있던 게 미국의 그 퀘이커 교도였던 네. 그 뭐죠? 다이앤 존슨과 네. 마이클 존슨이 썼던 그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여기에도 이 두 분이 당시에 그 한국군 학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보고서, 그리고 주월 미군 사령부의 감찰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예. 한 100여 명 정도의 증언을 수집하고 당시에 다녔던 지역이 베트남 중부의 5개 성, 9개 현, 13개 사 이제 행정 단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수십 개 마을을 직접 이제 돌면서 이제 추가로 100여 명의 증언을 수집해서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한 어떤 연구자가 수집한 통계인데 예. 여전히 우리는 이 통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그 쓸 수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가 이것이기 때문에 특별법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 요구했던 건 이제 청원의 내용도 그랬지만 정말 이런 20년 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규모가 어떤지 좀 이제라도 조사를 좀 해봐라 이런 요구를 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20년 전의 통계를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국정원의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국방부의 지금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뭐 어쨌든 청와대랑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도 해봐요. 어쨌든 설득을 좀 해야 되니까 예. 이 양반들. 아니 베트남 정부가 지금 보수적인 건 맞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근데 베트남 정부가 보수적인 걸 핑계로 지금 한국 정부가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 정부가 입장이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뭔가 국가 사이에서의 협의나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이렇게 한국 정부가 자국군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할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자료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죠. 그 중에, 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지금의 한국 정부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2부에 폭리폭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실 텐데 그 사건은 1968년 2월 12일에 벌어졌던 약 7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당시에 해병대, 제1여대, 제1중대 뭐 이제 각 소대, 3소대, 이제 네. 뭐 이제 뭐 1소대인지 3소대인지는 좀 뭐 이제 특정되진 않았지만으로 인해서 그날 68년 2월 12일에 일어난 학살인데요. 당시에 그 학살이 워낙 끔찍해서 베트남 안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주월 미군 역시도 그 문제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1969년 그 학살이 일어난 지 한 1년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작전에 참여했었던 1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 1중대장 다 이제 소환을 시켜서 그 문제도 조사를 하고 실제로 2000년에 한겨레 21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를 할 때 그 1중대장, 1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 모두 인터뷰를 해서 나 당시에 69년도에 중정 가서 조사받았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있었더라고 얘기를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이제 민변이 좀 이 문제에 참여를 하면서 여전히 또 이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이 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2017년에. 2017년에 제가 이제 청구인이 돼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비공개 결정에 나온 거예요. 있다. 부존재 결정에 나오면 이제는 뭐 별거 없는 겁니다. 부존재는 정보가 없다는 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공개는 정보 가지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송을 했죠.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좀 소송을 좀 영리하게 했는데요. 바로 자료로 들어가면 좀 게임이 어려우니까 일단 목록을 공개하라고 한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1969년도에 그 뭐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작성했던 목록을 공개하라고 해서 목록 공개라는 결정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중앙국정원이 다른 사유로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게 공개가 되면 이 목록이 공개가 되면 그래서 다시 비공개 제청을 내렸고 지금 그것도 1심을 이기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50년 전에 작성된 자료의 목록조차 지금 국정원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비겁함이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몇십 년 지나면 이게 공개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근데? 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은 네. 30년. 30년 지나면. 미국을 하죠. 기준으로 30년이 기준인데요. 그것도 이제 뭐 완전 공개의 원칙은 아니고요. 30년 지나면 이제 공개, 비공개를 검토한다 정도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은 좀 특이한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안 하고 예, 거기에 그 국정원 답변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NCND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Not confirmed, not denied.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 정부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진짜 근데 그 문제는 인권 문제를 외교화시키는 거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네. 국방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입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네. 아까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읽어보면요. 네. 국방부가 답변을 좀 읽어보면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 정부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선. 그런데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전투사료 등에는 주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당연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민간인 학살이 잡혀 있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감옥 갔겠죠. 두 번째, 따라서 이 문제의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단독 조사가 아닌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나 한국 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의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좀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만 이 문제는 뭐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국가가 자국 군인의 해외에서의 대규모 작전에서의 정당성,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과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군이 그 어느 지역에서든 그게 국내든 국외든 어떠한 작전을 했을 때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당연히 판단하고 확인을 해야죠. 피해자들이 이렇게 당시 한국군들이 우리 집 아이를 들어와서 우리 아이와 나를 다 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검토는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과의 공동조사 물론 베트남과의 공동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선행조사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단독적인 선행조사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어떻게 보면 1단계 조사로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자료 그리고 주월미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주월미군은 굉장히 한국군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감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문헌자료에 기초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뭐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뭐 가족여행 다녀오셨죠. 다낭으로요. 거기가 민간인 학살지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 미군 주둔지라고 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트랑, 예, 다낭, 호이안. 뭐 근데 이제 베트남의 어떤 그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하고 닮은 점이 참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제국주의 지배를 당했고 예. 또 외세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미국을 싸워서 이긴 나라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형명아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참전 당시에 반전 운동조차 없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우리가 참전을 한다는 건 그 나라 민중을 죽인다는 얘기인데 결국 군인을 포함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반전 운동조차 없고 반전 운동을 아마 박정희가 그대로 잡아갔겠죠? 잡았겠죠. 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우리도 훨씬 더 성숙하고, 예.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가 있는 거죠. 왜 없어요, 근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베트남 전 자체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성미아 처장님은? 우선은 좀 제대로 이 전쟁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공부를 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저희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렇죠. 예, 제대로 이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사실 근데 저는 베트남 예. 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 예, 오늘 군대에서? 방송에서 좀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맹호 부대, 참전 부대, 1여단 예. 본부 예비역 경장입니다. 맹호 부대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 교육 6주를 받는데 예, 맹호관이라고 거기 딱 가면 일단 베트남 전쟁이 합니다. 맹호 부대 그렇죠. 5대 자랑 그렇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부대. 예, 예. 그리고 해산진까지 진격한 부대.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부대. 그래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맹호는 갑니다. 맞아요. 그 이름 맹호 부대. 네. 하여튼 그런 게 군대 내에서 부대에서 그렇죠. 교육이 되고 그게 또 더 이렇게 단단해져서 이렇게 전역을 하고 그런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전환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방송을 함께 하면서 사실은 아, 제가 맹호부대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 지금 그 베트남 전쟁이 이제 20세기 한국이 겪은 큰 두 개의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한국의 참전 유공자는 딱 두 종류예요. 네. 예, 두 종류고. 그렇죠. 사실 베트남 전쟁은 임진왜란보다 더 길었던 전쟁이거든요. 한국 전쟁은 비교할 것도 없고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만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멀 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 이 전쟁 종전 이후에 5년 후에 5.18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폭력의 고리 속에 이 5.18의 그 작전 관련된 공수부대도 이제 광주 시민들을 베트콩처럼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그 외신 그렇죠. 보도가 예, 김일 해제된 베트남에서 학살한 사람들이 예, 광주에서 죽은 그런 거죠. 얘기도 있고 이제 이게 베트남 전쟁이 단지 그냥 전쟁의 역사로서만 기억하는 거 말고도 이게 한국의 어떤 현대사의 흐름 속에 폭력의 한 기억으로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의 가장 아픈 부분이 베트남에 있는 민간인 피해자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지금 활동을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의 역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든 피해와 가해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참전군인들이 국가폭력에 동원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참전군인들이 전쟁 이후에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더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현재 진행형이네요. 진짜. 그분들이 군복 입고 지금도 광화문에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평화 인권의 관점에서. 예. 당연히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운동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뭐.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물어보죠. 베트남에 계신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근데 정말 이 운동은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성숙을 고려했을 때 여러 자리가 다 있는 사회, 피해자의 자리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요구를 하고 그걸 사과를 받아내고 회복을 받아내는. 근데 우리 사회 안에 없는 자리가 좀 가해자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해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이거 좀 약간 내용이 어려워지면 편집해 주십시오. 제가 네가 생각하는 평화 뭐냐?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엠마뉘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두 가지 공포가 인간에게 필연적인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다른 공포는 내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걸 조금 풀어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죠. 그래서 군대를 확충하고 안보를 정하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려움 공포가 우리가 누군가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다 두 가지 공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뺏기거나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고민하고 외면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는 늘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것에 너무 능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광주 5.18을 봄에 있어서도 제주 4.3 봄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군사 정권들이 이 문제를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혹시 공수부대가 될 수는 있지 않았던 걸까? 우리가 그때 토벌대가 될 수 있지는 않았던 걸까라는 방식의 고민들이나 성찰들은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가해자가 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베트남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을 이분법하기 좀 어렵죠. 정말로 우리가 가해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력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자리가 명확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폭력을 행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도 주저함이나 저함이 생길 거라고 봐요. 두 가지의 공포, 두 가지의 저함이 각각이 맞물려야 저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자리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운동이 계속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이 가해의 기억 그리고 그 가해의 기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훈련, 연습, 기억들이 쌓이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네, 성숙함과 평화를 위한 그런 운동이다. 아, 우리 임 변호사님. 철학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약간 이게 말을 정리하시는 되게 좋은 툴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멍하게 보고 있는. 아닙니다. 아, 아까 철학자 이름 뭐라 그랬죠? 엠마뉘엘 레비나스. 엠마뉘엘 레비나스. 엠마뉘엘? 레비. 그 엠마뉘엘 말고. 타인의 철학, 타인의 유 타인의 레비나스. 알어. 레비나스. 예. 자, 우리 김영환 실장님 뭐 덧붙일 얘기 없습니까? 예, 저희 베트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LCC가 저가항공이 많이 가는 곳이죠. 다낭. 네. 라트라. 네. 호이안. 거기가 다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심지어 참전군인들이 가는 자기 전적지 투어도 있어요. 여행사예요? 네, 2부에 다시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과 엄청 가까운 나라이고 실제로 또 2부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회장이라고 또 강원도의 화천에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포함해서 할 텐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배상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 만화로 형상화한 분들이 계세요. 네. 감독님과 만화가 선생님 두 분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미화 선생님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평화재단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주시고 후원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담배 평화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